자 이제 내빈 소교와 함께 기금 전달식이 진행되겠습니다. FC는 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희귀 난치병 환아들과 그리고 저소득층 사실 이 AFC 단체 자체가 굉장히 또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인천에 왔습니다. 이번 대회도 미랄 복지재단을 통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어린이들 기부를 전달을 하는 시간을 취약계층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또 기부. 자 우리 이일준 회장님 그리고 박사가 진행되겠습니다. 네, 참 건전한 격투 문화에 앞장서고 네. 있는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조성결 부장님 실제적으로도 네. 이렇게 좋은 일을 선행을 하고 있고요. 네. 또 선수들의 시합에서 네. 보면 가슴이 뜨거워진다. 열정적으로 아하. 뭐 그래서 기운을 받고 간다. 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해 주시거든요. 그래서 네. 우리 격투기가 잘 돼서 계속 좋은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서 성장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성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사실 이 격투기 MMA라는 것이 근본 자체가 무도 정신이고 그런 정신에 네. 또 필요한 분이 이런 거잖아요. 네.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자 그러면 AFC의 이일준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안 하고 바로 네 좋습니다. 주식회사 웰바이오텍의 이일준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들어보도록 하고요. 네. 깔끔한 진행이었습니다. 예. 인사 한마디 좀 얼떨결에 좀 하게 됐습니다. 네, 왜 보통 얼떨결에 대장님이 하시는 건데 저는 그 웰바이오텍의 이기훈 회장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이번에 그 디와이드 FC 메인 스폰을 맡게 돼서 좋은 취지에 이렇게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에게 그 좋은 취지의 대회를 열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. 오늘 많은 이 대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선수분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훌륭한 경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주식회사 웰바이오텍의 이기훈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으셨습니다. 전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FC가 2016년 10월 1일 날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어느덧 19회 대회까지 끌고 왔습니다. 정말 대한민국 격투계의 명실상부 이렇게 꾸준하게 끌고 온 단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이번에 저희 AFC가 말이죠. 새로운 장을 마련을 하고자 하는데 네,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몇 분 모시고 간단하게 포부와 인사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정말 아마와 세미프로가 하나 돼서 열심히 노력을 또 하고 있는 분이시죠. AFC 비기너즈의 우리 손창현 대표님을 한번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사실 AFC는 뭐 비기너스의 무대 그리고 네, 이번에 히어로즈 무대가 또 있는데 맞습니다. 그 두 무대의 대표들도 이렇게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. 네, 비기너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와 세미프로 선수들이 뛰고요. 한 달에 한 번꼴로 경기를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신인을 발굴하는 일종의 육성 단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맞습니다. AFC 비기너즈는 AFC 아마추어 리그로서 프로 선수를 꿈꾸는 예, 분들한테 등용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, 대회사입니다. 올해 총 10회 경기를 운영을 할 계획이 있고요. 좋은 선수들을 앞으로 많이 발굴해서 AFC의 좋은 선수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,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. 확실히 이렇게 육성 단체가 좀 잘 마련이 되어 있어야 또 좋은 선수들이 배출이 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확실히 그런 효과를 느끼는 게 최근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네. 이번에 또 그리고 사실 오늘 첫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도 그 맥락에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엔젤스 비기너스 리그 출신이고요. 두 선수 모두 비기너스 리그에서 보너스를 받고 올라온 만큼 아마추어 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두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선수를 꿈꾸며 많은 노력을 땀을 흘리고 많은 노력을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선수들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무대에서 좋은 경기를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많은 무대를 박원희 대표님과 상의하에 많은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장희영 대표님께 박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비기너즈나 히어로즈처럼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경기를 할 수 있는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장소가 없다면 그것도 더 무용지실이겠죠. 우리 AFC의 수석 부대표이신 백선진 부대표님께서
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시고 있거든요. 네,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일단 보내주시고요. 이번에 아주 어마어마한 걸 또 만들어내셨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AFC 부대표 백성진입니다. 저희는 지금 올해 그 압구정에 750평 규모의 격투기를 볼 수 있는 라운지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상시 금요일마다 경기가 열릴 예정이니까 격투기를 좋아하신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, 정말 750평이면 대단한 규모인데요. 이례적이죠. 네. 네, 거기다가 매주 경기를 또 연다고 하니까 볼거리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.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네, 이일주 회장님하고 박건주 대표님께서 손가락 깍지를 이렇게 끼면서 네, 뭔가 하나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요. 자, 우리 박건주 대표님의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타이밍이거든요. 박건주 대표님이 지금 타이밍이 적절한 타이밍인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마스크를 벗겠습니다. 남자는 사업이든 가오든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중요하죠. 이 타이밍이 빠지면 가오도 사라지고 사업도 사라지는 겁니다. 오늘 싸우고 오늘 시합에서 타이밍은 확실히 중요하겠죠. 그렇죠. 맞습니다. 거침없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우리 AFC 대회장님. 정말 제가 모시는 형님인데 7년 동안 어마어마한 뜨거운 사랑,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. 늘 항상 어려울 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신 우리 이일준 대회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아까 우리 한석 그 케이지 아나운서가 얘기했지만은 저희 브랜드는 세 개가 있습니다. AFC 비기너즈, 아마와 세미가 거기서 10경기, 1년에 10경기 정도를 하는데 보통 한 경기에 60경기를 합니다. 거기서 우수한 친구들이 엔젤스 히어로즈에 나오고 엔젤스 히어로즈에서 또 우수한 선수들이 바로 AFC 본무대를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브랜드가 가장 또 자랑하는 엔젤스 히어로즈의 장유용 대표님, 앞으로 정말 잘 해낼 거라고 좀 믿습니다. 그리고 뜨겁게 또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백성진 부대표가 드디어 75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격투기 전용관을 차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대회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올해 계획은 멋지게 달리는 겁니다. 그리고 끝이 없도록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 한번 해볼까요? 네. 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. 자, 지금부터 AFC 19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거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. 자, 지금부터 AFC 19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박호준 대표를 비롯한 내민 여러분들의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. 확실히 관객 여러분들께서 같이 또 환호성을 질러주시고 네. 박수를 쳐주시니까 이런 대회사 멘트들도 또 빛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